부르셨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꼬맹이들도 있네. 너 거기서, 미안하다. 너 못 봤다. 앵무새 카페. 앵무새 카페. 너무 귀엽다.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오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찾아왔는데, 실망스럽지 않네. 너무 좋다. 야, 귀엽다. 먹이 주기, 얘는 안채나? 귀엽다. 야, 너무 귀엽고 좋다. 안녕. 아, 여기도 줘야지. 네, 공짜 없지, 완전. 야, 이거 카페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이런 데 있었다니, 왜. 몰랐지? 왜, 앵무새 카페? 평범한 카페는 많이 다녀봤지만, 이제 이런 카페는 또 처음이라, 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야, 신기해요. 어린이들이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 동물 좋아하는데, 특히 앵무새. 키울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잘 받아먹는다. 너도 하나 줄게. 너도 하나 줄까? 너는 조그만 거 줄게. 여기, 너도. 하나씩 먹어요. 먹어. 내 친구는 말도 잘하는 것 같아. 말도 잘하는 것 같아. 말도 잘하는 것 같아. 잘 받아먹어. 잘 받아먹어. 잘 받아먹어. 맛있을 것 같아. 좋은데? 여러분도 많이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보면서도 신기해. 카페도 이쁘고, 동물들 말도 잘하고. 이런 데는 진짜 사람들 많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같이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세 살인데 그렇게 크구나. 엄청 큰데. 말도 잘해. 다른 말도 잘하는데요? 네. 앵무새들은 다 말을 다 하나 봐요? 네. 근데 낯선 사람이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낯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많이 돼요. 아무래도 저기 매일 보는 사람하고 틀리겠죠. 그렇죠.
신기하다. 잘게 먹는다. 플라스틱 줬어. 이를 직접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되게 좋네요. 아, 나 동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키우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키우기가 힘들어서 못 키우지, 이런 건 또 비싸고. 이런 거는 개인이 키우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안 비싸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장갑이 무서운가 보다. 아, 아니, 그냥 보는 거. 먹이 먹지, 이렇게 하고. 얘 먹나? 아, 얘는 안 먹어. 이 아이 줄게요. 삼나, 아니야? 아니야? 귀엽다. 오, 말도 해. 와, 신기해. 와, 방금 말도 했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하여튼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낯선 사람이 있으면 바깥에 어디 또 다른 어디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